아, 오늘 얘기할 게 이거예요. 코크까지. 이 아저씨 이름이 코크라면서요. 맞아요? 안 보셨나? 스타트랙? 아니, 영화도 안 보시고, 이거 참. 아, 리차드 파인먼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자, 시작. 이분은 손목시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네, 아유, 고맙습니다. 다들 큰 목소리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어쩌면은 자연과학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이런 거죠. 숨은 법칙. 을 찾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숨은 법칙이 정말로 있느냐, 이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의 신념 같은 증명되지 않은 신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은 저게 종교랑 뭐가 다르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은 저거를 믿고 저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숨은 법칙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벌여왔는지, 가장 작은 미시세계와 가장 큰 우주에서 어떤 노력들을 벌여왔는지 이제 보게 될 텐데, 추천 도서를 몇개 적어봤어요. 오늘 강의와 관련된 내용 중에 그 유가와 히데키가 쓴 자서전은 아니고 이제 쓴 글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건 제가 아직 서문만 읽어봤어요. 아직 본문은 다안 읽어봤고. 그리고 나카무라 세이타로는 유가와의 제자예요. 유가와의 제자가 쓴 유가와 히데키와 도모나가 신이치로. 제자가 썼는데 내용을 보면은 유가와 히데키를 디스하는 내용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리차드 파인만의 저작들이 몇개 있는데,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이게 그 원조가 Surely You're Joking, Mr. 파인만이죠. 이거 뭐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리차드 파인만 쓴것 중에 QED 강의가 있는데, 수식 없이 굉장히 쉽게 쓴 양자장론 책이라고 이제 굉장히 뭐 격찬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한국 저자가 이 수준으로 쓰면 어렵다고 엄청난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쉬운 책은 아니에요. 쉬운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쉽게 쓴 책이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빛이 어떻게 유리를 통과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느냐, 빛의 일부가 어떻게 유리에 반사돼서 튕겨나가느냐. 우리가 유리를 보면은 반쯤은 비춰지고, 그죠? 반은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게 보이죠?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가장 복잡한 설명을 한 책이에요, 이 책이. 천단의 양자 장론을 동원해서. 아, 보시면은, 야, 참, 역시 리차드 파인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거고. 그 다음에 물리 법칙의 특성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것도 뭐, 글 쓴, 에세이 모음집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조지 존슨의 Strange Beauty라는 책인데, 이거는, 그 쿼크 모형을 처음 제안했던 머리 겔만에 대한 자서전이에요. 뭐, 사실 과학자 자서전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명저입니다, 명저. 그러니까 머리 겔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일생을, 아직 살아있어요, 머리 겔만이. 살아있는데, 그분의 인생을 쭉 추적하는 것도 뭐 잘했지만, 그 사람을 둘러싼 어떤 과학계의 변화,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걸 굉장히 잘 아주, 그러니까 이 저자는 전기 작가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기술한 과학적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정확도도 높고, 뭐,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묘사했고, 그러니까 머리 겔만이 활동했던 시대가 2차 대전 직후에 뭐 40년대 후반, 50년대, 60년대까지 이렇게 한참 황금기를 구가하던, 물리학이 이제 원자탄 만들고 뭐 상종가를 치면서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에, 뭐 말하자면 혁명기를 이끌었던 그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 그 배경 이야기들 굉장히 잘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입자 물리나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약간 좀 버거우시지만은 뭐 디테일을 좀 이렇게 생략하고 보시면은 뭐 아주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 스티븐 와인버거스 나 혼자 입자의 발견도 이거도 뭐
괜찮아요. 이것도 볼만하고. 댄 브라운이 쓴 천사 왕마는 소설책이죠, 이건. 오늘 다룰 내용 중에 반입자 관련된 소재의 소설책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절판 상태여서 지금,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게을러서 이거 개정판 원고를 써야 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빨리 열심히 써서 학기 중에 개정판을 내 학생들한테 팔아먹을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압력을 넣는데, 제 몸이 안 따르는 거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제 개정판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덕질을 하고 싶다, 내가. 아원자 입자의 세계와 그 입자 물리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약간 좀 덕질을 하고 싶다. 라는 분을 위한 책이 이거, 할셉 마틴의 콕스 앤 랩턴인데, 물리학과 대학원생 두 명 있죠? 네. 봤어요? 네, 뭐, 전공자 아니면 안 봐도 되는 책인데, 네, 명점이다, 이것도. 물론 산수가 잔뜩 들어있어요. 덕질하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처음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처음에? 딱 처음 드는 생각. 예? 네? 건담. 또. 멋있다. 또. 예? 네? 덕질. 아, 좋습니다. 덕질. 네. 또. 뭐, 아무 생각 없어요? 레고 블록. 아, 예. 역시. 통찰력 있으십니다. 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우선 저게 뭐냐, 일단 정체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에 대해서는 그냥 이 오브젝트, 이게 건담이다 아니다, 이제 그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저걸 뭘로 만들었을까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습니다, 그죠?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거를. 세 번째는 왜 만들었을까? 왜 덕질을 하고 앉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면 이거 그 말씀하셨듯이 이거 레고 블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놈이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놈이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느냐, 궁극적으로. 그게 한 가지 중요한 이해의 그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복잡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이 덕질의 결정체가 결국은 이런 가장 아주 단순한 어떤 레고 블록들의 조합이다. 라는데 이러게 되면은, 아, 그러면은 이거를, 그 다음 생각은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조립하면 이제 이런 복잡한 형체가 나올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내가 이 짓하고 앉아있네,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할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what, how, why 이런 질문의 순서가 결국은 사실은 과학을 하는 어떤 그 순서하고 비슷해요. 과학자들이, 그 날고 긴다는 과학자들이 자연을 보고 생각하는 게 거의 뭐 이틀 안 벗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게 결국 과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예? 네? 스위스. 예, 네, 스위스죠. 스위스 어디예요? 융프라우. 예. 네. 여기, 융프라우 요후가 여긴가? 여긴쯤 있죠? 이게 맨힌가 그렇고, 얘는 뭐예요? 여기가 그거죠, 저기. 노스페이스. 어? 아이고 북벽. 노스페이스가 아이고 북벽이죠, 북면. 여기가 아이고 북벽인데. 아이고 북벽이, 이게 높이가 4,000미터가 좀 안 돼요. 3,900인가 그런데, 여기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다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 사진을 찍던 전날에 이 트레킹 코스를 가면서 알거 북벽을 오른손으로 짚으면서 트레킹을 했었는데 이 바닥에서 여기 정상까지는 뭐 한 2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800m인가? 근데 이거를 처음 올라간 게 1938년이고 처음 등반했던 것보다 사실은 더 유명한 게 뭐냐면 그 2년 전에 1936년에 36년 하면 무슨 생각나요? 베를린 올림픽이 있던 해인데 그때 이제 히틀러가 그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아직 아무도 올라가지 못한 아이고 북벽을 우리 용감한 게르만 전사들이 올라가면은 걔네 그 사람한테 내가 올림픽 메달보다 더 좋은 황금 메달 주겠다고 그냥 막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 군인들이 많이 도전을 해요. 그 중에 그 20대 초반에 그 절친이었던 안디 힌터슈토이즈하고 토니 크루츠가 여기 도전을 해요. 36년 도전인데 38년 처음 등반했다니까 36년 실패했겠죠. 실패했는데 토니 크루츠하고 안디 힌터슈토이저의 등반 스토리는 이 아마 세계 저기 등반사의 가장 비극적인 스토리예요, 사실. 그 뭐 오늘 수업 얘기 내용하고 사실 별로 관계 없는 얘긴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베이스 캠프 격이 뭐 클라인의 샤이덱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등반하는 걸 실제로 다 지켜보고 그거를 이렇게 촬영한 필름이 있었어요. 촬영한 필름이 굉장히 최근에 발견이 돼가지고 2000년대 이후인가? 그래서 이 토니 크루츠와 힌터슈토이저의 일화가 이렇게 말로만 듣던 걸 이제 영상으로 보게 돼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독일에서. 그 노르트 반트인가 아마 뭐 내일 주말이니까 심심하게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참 가슴 찡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그 이쪽 굉장히 깎아지는 이제 수직 절벽 있고 이 옆에 여기 움푹 들어간 여기가 이쪽 루트로 이제 걔네 둘이 올라간데 여기에 그 힌터슈토이저 트래버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힌터슈토이저가 저기를 수직 절벽을 바로 못 올라가니까 옆으로 우회해서 갔는데 그 우회해서 간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뭐 결론은 하여튼 굉장히 좀 비극적이었는데 아직 못 가본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거나 그 밤하늘을 보면 이렇게 또 굉장히 별들이 막 이렇게 쏟아질듯이 이렇게 많은데 낮에는 이런 풍경을 보고 밤에는 이런 풍경을 보고 그러면은 결국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있다가도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저 대체 뭐냐 저게? 이 세상이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는데 이 아름다운 풍경과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저것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저것들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그 정체 모를 것들이 뭐 있다 치면은 그게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을까? 자연의 삼라만상을 만들었을까? 그 왜 도대체 저런 게 있느냐? 우리 우주라는 게 도대체 왜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1세기인데 이 what과 how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알면 알수록 이 what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why에 대해서는 이거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이 우주라는 게 도대체 왜 있을까?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아마 그 이번 학기 강의 전체 끝날 무렵이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what? 이놈의 세상이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이 도대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거를 제일 먼저 문헌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이 아저씨죠.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어?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어요. 아르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만물의 근원은 물이에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약간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뭐 그럴듯 하기도 하죠. 그죠? 여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이 이제 이래요. 뭐 그럴듯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 기원전 625년 뭐 이 무렵이고 좀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대 원자론이 나옵니다. 에우키퍼스하고 데모크리토스. 기원전 5세기인데.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근원적 요소로서의 원자를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추상화된 관념물이라서 현대적인 원자론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충만한 원자와 그 다음에 원자 사이의 빈 공간, 이거를 이제 허용을 해요. 이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싫어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게 이제 가득 차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그러다가 현대 원자론이 나온 거는, 이게 지금 고대 원자론은 이 아저씨들이 이게 기원전 뭐 5세기 이 무렵에 활동하던 분들인데, 이게 현대 원자론으로 부활한 게 언제냐면 1803년이에요. 돌턴. 1802년, 1803년. 근데 이 아저씨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화학 얘기를 했었죠.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 뭐 일정 선분배의 법칙이니. 그 이 얘기를 한 게 1803년인데 정말로 원자가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인 건 또 한 100년이 지나야 됩니다. 100년이. 고대 원자론이 돌턴으로 부활한 데 뭐 2000년 넘게 걸렸고. 그다음에 돌턴의 원자론이 이렇게 화학 현상을 뭐 이런 걸로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정말로 원자가 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인 건 20세기 들어와서요. 그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게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1905년에 쓴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그게 이제 분자 운동에 대한 건데 거기서 예측한 대로 실험 결과가 나와서 아 정말로 분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그 19세기, 20세기 넘어갈 때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인만처럼 무슨 숨은 법칙을 찾아야 된다. 보이는 것만 하면은 다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지 않았던,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사조가 강했기 때문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원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그러니까 그 논문이 아인슈타인 논문이 1905년이니까 20세기 하고도 지나서 정말로 원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그리고 이 아저씨는 그 영국의 JJ 톰슨인데 전자를 발견했죠. 1897년에 이렇게 음극선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에요, 이게. 진공관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놓고 전압을 걸어 주니까 뭔가 아름다운 빛이 나오는데 저 정체를 몰랐어. 그러니까 화학의 문제가 생긴 거죠. 저게 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아저씨는 이 안에 뭐 진공관에 여러 가지 기체를 다양하게 체험해서 해보니까 항상 이런 빛 레이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는 뭔가 유니버설한 어떤 뭔가가 있다. 원자 내부에 그 음의 전기를 가진.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로 확장이 된 거죠. 이게 이 실험은 톰슨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해석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톰슨이 이거는 모든 원소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뭔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어떤 이상한 애가 있다. 유니버설하게. 그렇게 아이덴티파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전자의 발견에 공로가 톰슨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자가 깨지게 된 거죠. 원자 안에 뭔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으면 원래 애톰은 깨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리스 말로부터 그 돌톤이 그걸 도입한 것도 그 이유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깨지지 않는 어떤 오브젝트를 원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깨진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러다가 이 러더퍼드가 영국의 러더퍼드가 1911년에 원자핵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이 이제 이런 거죠. 얇은 금박에다가 이제 알파 입자. 그때는 입자 종류가 모르니까 정체를 모르니까 그냥 이상한 애들은 알파 베타 감마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알파 입자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헬륨 원자핵이에요.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그러니까 되게 무겁죠. 알파는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알파는 되게 무겁기 때문에 그 방사성 원소 중에 예를 들어서 그 플루토늄 있잖아요. 플루토늄이 이게 붕괴하면 알파 입자를 내요. 근데 알파 입자는 무거우니까 밖에서 외폭을 당하면은 알파 입자가 우리 피부를 잘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먹었다. 뭐 큰일 나겠죠? 그 무거운 알파 입자가 그냥 세포를 다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플루토늄이 예를 들어서 뭐 도쿄 어디서 발견이 됐다. 뭐 저기 일본 생선에서 발견됐다. 이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무튼 그 알파 입자를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다 얇은 금박에 때렸더니 이렇게 뭐 몇천 개 중에 뭐 몇만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뒤로 튕겨 나가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원자의 한가운데 질량이 집중돼 있는 플러스 전기가 있다라고 해석을 했지. 이 해석하는데도 1년이 걸렸어요. 이 실험 결과를. 그래서 원자핵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지. 이걸 이제 태양계 모형이라도 부르고. 근데 러더퍼드는 이걸로 노벨상을 받지는 못하고 그 전에 3년 전에 뭐 그 방사성 원소에 대한 뭐 성질을 연구해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화학상을 먼저 받았고 이걸로 사실 노벨 물리학상을 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하여튼 뭐 노벨 물리학상은 못 받았고 어쨌든 원자핵을 발견한 게 1911년 거의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100년밖에 안 됐어요. 원자핵을 알게 된 게. 그리고 이제 아마 러더퍼드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략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디렉이 나옵니다. 디렉. 폴 디렉인데 이 아저씨가 뭐랬냐면 자기 이름이 붙은 방정식을 만들어요. 이 디렉 방정식이 1928년에 발표를 하는데 디렉이 보세요. 1902년생입니다. 1902년생. 2년생인데 28년에 발표했으면은 만 26세 여러분 나이 때 상대성 이론과 무려 어마어마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처음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자기 이름이 어떤 방정식으로. 이걸로 1933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31살의 나이에. 이 방정식이 뭐냐. 이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제 공업 수학 하잖아요. 그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여러분이 공업 수학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여튼 배운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현대 물리에 대해서 아는 척 해야겠다 라고 할 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배웠던 공업 수학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방정식의 구조가 어떻고 뭐 이거 솔루션이 어떻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은 아니죠. 일단은 구경을 해라. 저런 방정식이 있고 근데 이게 보면 우선은 여기 뭐 IH바, H바는 저기 플랑크 상수고 dμ가 있고 이게 μ, 감마 μ가 있는데 이 μ는 저기 로렌츠 인덱스 0, 1, 2, 3로 변하는 그러니까 4벡터의 성분. 저번 시간에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이 인덱스가 뮤로 들어가 있다는 건 이게 상대론적인 어떤 뭔가 오브젝트인 거죠. 그리고 이게 첨자가 위아래로 붙어있으니까 이거는 상대론적인 로렌츠 불변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론적 요소가 여기 이미 들어가 있고 H바가 있다는 거는 양자역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플랭크 상수니까. 여기 감마뮤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이제 그 다르게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IH바 dμ는 이게 양자역학에서 운동량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운동량 P라고 쓰면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여기 M은 이제 질량이고 이 Psi라고 하는 입자의 질량이고 이걸 이제 물리학자들은 좀 더 단순하게 이렇게 써요. P 슬래시 마이너스 M Psi는 제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디락 방정식이라 하면 보통 세 번째 줄였어요. 뭐 말도 안 되게 간단하죠. 이거는 F는 MA죠. 이거 거의 수준이 모양만 봤을 때는. 근데 저거를
저 방정식 의미를 제대로 배우려면은 물리학과 대학원에 가서 입자 물리를 전공을 해야 수업을 들어야지 이거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는 그거를 통합한 특수상대론, 뭐 일반상대론은 아니고 그 상대론적 양자역학이 시초가 되는 방정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려우니까 학부 과정이나 뭐 이런데 구경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이 방정식 자체가 모양은 간단하지만 이게 의미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가 상대론적으로 움직일 때 스핀 2분의 1인 상대론적 입자가 만족한 양자역학 방정식이에요. 이게 그 대표적으로 전자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전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전자의 행위를 전자의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행위를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는 방정식이 이거예요. 이거를 풀면은 전자에 대한 가장 완벽한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론적이고 양자역학적이고. 그 외에 뭐 디렉은 여러 가지 업적도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 디렉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라고 했는데 뭐 사실 여러분이 뭐 많은 걸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왜 획기적이었냐면은 이게 이 감마라고 하는 게 감마가 이게 행렬이에요. 행렬.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디렉이 발견한 게 저게 행렬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양자역학이 다 행렬이거든요. 이게 행렬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곱하기 순서를 바꾸면은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난커뮤트하다 그러죠. 난커뮤트한 성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적 성질이 여기 감마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 적당한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의 집합이 이제 디렉 감마 매트릭스인데 그게 4x4입니다. 얘가 4x4. 4x4라서 이게 감마 0, 감마 1, 2, 3, 감마 5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이제 아이덴티티는 2x2, I2라고 쓴 게 2x2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4x4가 되죠. 2x2가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는 4x4 행렬이 감마 행렬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그마로 써놓은 거 시그마는 뭐냐면은 파울리 행렬이에요. 파울리 행렬이 시그마 1, 2, 3가 있는데 파울리 행렬이 뭐냐면 이게 2x2 행렬, 일반적인 복소수 2x2 행렬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2x2의 복소 매트릭스는 파울리 행렬로 다 전개가 가능한 2x2의 베이시스가 되는 게 이제 파울리 행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베이시스를 다르게 잡아도 상관없지만 뭐 주로 이제 이걸로 잡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전자의 스핀하고 굉장히 이제 관련이 많은 조합이라서 이거를 주로 써요. 어쨌든 2x2가 있고 그걸 모아서 4x4의 감마 행렬을 찾았다는 거예요. 디렉이 여러 가지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여러 가지 사실들과 부합하는 상대론도 만족하고 양자역학도 만족하는 그런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대수적으로는 안 되고 이런 이게 4x4 행렬을 도입해야 되더라 라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감마 행렬 디테일은 아실 필요가 없는데 디렉 방정식은 저게 행렬 방정식이다라는 거. 그럼 이게 행렬이면 여기 그 감마 행렬은 뭐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 사이도 그러면은 이게 행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컴포넌트 행렬이 되는 거예요. 칼럼 벡터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상대론적이고 양자역학적으로 전자를 정확하게 기술하려면은 전자는 4x1 칼럼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렬 방정식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보면 이 싸이에 대한 음의 에너지 솔루션은 네거티브 에너지 솔루션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동안 뭐 이제 디렉이 고민을 합니다. 원래 물리에서 뭐 풀다가 에너지가 음수다 이러면은 그건 버려요. 이거는 그냥 잘못된 솔루션이다 해서 버리는데 디렉은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뭐 홀 시어리 뭐 이제 이런 걸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결국은 반입자 솔루션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요. 반입자.
에너지가 네거티브한 솔루션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기 전하가 마이너스인 어떤 파트너, 원래 이제 파트너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 상대론적 양자역학적 방정식을 하나 잘 세웠더니 거기서 예기치 못한 솔루션이 하나 나온 거예요. 원래는 전자 하나를 제대로 기술해 보자라고 만들었더니 전자하고 모든 성질이 다 똑같은데 전기만 마이너스 놓인 솔루션이 하나 딱 튀어나온 겁니다. 그냥 처음엔 디렉 자신도 그게 뭔지 몰랐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반입자 엔티파티클에 대한 솔루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디렉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만든 방정식이 나보다 더 똑똑하구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덕질하기 아주 좋은 용어들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이제 라그랑지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하고 그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그냥 라그랑지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놈은 어떤 좌표와 좌표의 이게 그 위에 점을 하나 찍은 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죠. 그러니까 시간하고 속도의 함수로 주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개의 모든 동력학적 정보를 담고 있는 함수예요. 라그랑지안이. 그러니까 라그랑지안만 알면 이 시스템의 동력학적인 어떤 모든 상태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최소화하는 어떤 그 방정식이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그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산수인데 요거를 풀면은 라그랑지안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이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으로 풀면은 그게 그 결과가 뭐냐면 운동 방정식이 나와요. FMA 같은. 그럼 이거를 풀면은 어떤 임의의 시간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쭉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라그랑지안만 알면 된다는 거지. 물리는 아주 단순화시켜서 라그랑지안만 알면은 내가 이 시스템의 동력학적인 어떤 뭐 상태 이걸 내가 전부 다 그냥 기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전역학에서 발달한 기법이에요. 고전역학에서 FMA를 뉴턴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우아하게 설명을 할까라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찾은 거예요. 라그랑지 라그랑지가 이거를 라그랑지라는 수학자가 일단 처음에 도입을 한 거고 이제 라그랑지의 말이 붙었는데 지금 근데 이 라그랑지안이 결국 양자역학 상대성이 여기도 다 적용이 돼요. 다 적용이 되고 지금도 물리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분야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라그랑지안 찾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그거예요. 라그랑지안이 뭐냐? 라그랑지안을 딱 찾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뭐 다 나와요, 결과가. 라그랑지안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끈이론 같은 거. 끈이론이 뭐 얘기하다가 11차원의 새로운 이론이 있다. M이론 뭐 이제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실체를 몰라. 실체를 모른다는 게 뭐냐면은 11차원의 그 M이론의 라그랑지안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라그랑지안을 썼다.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그 이론 다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렉 방정식이 이제 이거였어요. 그죠? 행렬 방정식인데 이 싸이에 대한 디렉 방정식이 이건데 이 방정식을 주는 라그랑지안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걸 써보면 이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인데 여기 이제 그 여기 앞부분 똑같죠, 모양이? 이게 이제 좌변화 똑같고 여기 그 싸이 바가 붙어 있는데 이 싸이 바는 뭐 결국은 뭐냐면 이게 그 허미션 컨주게이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4x1 칼럼을 1x4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는 이게 행렬이 아니라 숫자가 되겠죠, 그냥. 어? 그죠? 왜냐하면 싸이가 4x1인데 이거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트랜스포즈하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한 거니까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대략 모양이 1x4가 되고 그럼 여기 가운데는 지금 이게 얘가 이제 4x4고 이거는 숫자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4x4 단위 행렬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풀면 결국은 이게 4x4지만 어쨌든 여차저차 하면은 이게 1x4하고 4x1의 곱하기로 나오니까 이거 곱하면 숫자만 남잖아.
그죠? 결국 라그랑제의 숫자만 남아요. 숫자만 남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변환을 해도 사실은 이제 변화가 없는 어떤 그런 고정된 양을 사실은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라그랑제안을 굳이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그 현대물리에 좀 깊숙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실제 뭘 풀거나 이제 이러진 않을 텐데, 라그랑제안이라는 양이 있다라는 거. 양이 있고, 그리고 요 특별히 이제 이놈, 이 라그랑제안은 디렉 방정식을 주는 소스가 되는 거야. 이게 이 라그랑제안이. 그러니까 전자 상대론적이고 양자역학적으로 운동하는 전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그냥 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식 하나에. 사이바 사이에. 그래서 반입자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이제 엔티파티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입자하고 모든 물리량이 똑같지만 전기만 반대인 놈이에요. 그 전자가 있으면, 일렉트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파트너로 양전자가 있는데, 이제 얘를 파지트론이라고 불러요. 파지트론. 그럼 얘는 전기가 플러스인 놈이야. 다른 건 다 똑같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본 사람이 이제 칼 앤더슨이라고, 이 사람이 1932년에 봤어요. 그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그 자기가 뭔지도 몰랐던, 어쨌든 그 방정식을 썼던 디렉은 33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고, 슈레딩거하고 같이. 그러니까 반물질은 뭐냐? 반입자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전자가 파지트론 있으면 양성자가 엔티프로톤이 있어요. 엔티프로톤. 양성자는 전기가 플러스잖아. 그럼 엔티프로톤은 전기가 마이너스인 놈이에요. 그럼 전기가 마이너스인 엔티프로톤하고 전기가 플러스인 파지트론이 결합하면은 엔티 하이드로젠 애텀이 만들어져요. 그죠? 실제로 그걸 만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유지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한지는 곧 보게 될 텐데, 반입자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쌍소멸이라는 거예요. 전자하고 양전자가 이렇게 만나면 빛으로 다 사라집니다. 이게 페어 어나일레이션이에요. 쌍소멸.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게 모든 질량의 에너지로, 빛이 뭐냐, 그냥 에너지가 쭉 그냥 방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양전자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모든 질량이 에너지로 다 바뀌어요. E는 MC제곱 아시잖아. 그러면 그 관계에서 이 전자의 질량이 전부 다 에너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지막지한 겁니다, 이게. 핵무기는 몇 프로 안 돼요. 극히 미미한 질량 차이가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핵무기는. 근데 이거는 반입자랑 만나면 자기 질량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핵무기 1만 배 에너지 나옵니다, 이거. 이걸로 폭탄을 만들면. 엔티매터 밤이라는 걸 만들면. 옛날에 제가 여러분만 할 때 즐겨하던 오락 중에, 우주를 정복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던 무기 중에 엔티매터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엔티매터 엔진도 있었고. 아무튼, 이게 뭐 에너지 효율이 뭐, 100%죠. 낭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질량이 다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산 비용이 천문학적. 이거 뭐 핵무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잘 컨트롤하면 그러면 발전기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핵발전 하듯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있어도 뭐 다 커버가 되는지 문제 해결이 돼, 사실은. 그런데 지금 기술로는 이게 생산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1g 만드는데 30조 원 들어가. 지금 테크놀로지로는 대량 생산이 힘듭니다. 경제성이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실험실에서 계속 만들곤 있어요. 이게 성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소재로 만든 소설이 이거죠. 천사와 악마.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보면은 이게 그 엔티매터 밤이죠, 이게.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위력이 왜 어마어마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질량의 에너지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소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 과학적 내용들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활용한 게 이제 PET가 있죠. 파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는 건데 이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그 사람 몸에다가 그 양전자 소스가 되는 물질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방사능 원소인데 그 방사능 물질을 넣으면은 걔가 양전자를 내요. 양전자를 쭉쭉 내면은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주변의 전자하고 만나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럼 그 빛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 빛을. 빛을 추적해서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뭐 실제로 굉장히 뭐 정확하게 지도를 그릴 수 있다 그러죠. 이거를 쓰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반입자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입자가 아니라 반입자가 아니라 입자로만 만들어졌을까? 그 물리학자들 쓸데없는 고민 많이 해요, 사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될 텐데 괜히 이상한 우리가 보는 세상은 거의 다 입자예요, 거의 다 입자라는 얘기는 전자의 질량을 가진 놈은 전기가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프로톤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진 놈의 전기는 전부 다 플러스라는 거고. 근데 디렉 방정식이 맞는 방정식이라면 자연의 법칙을 제대로 기술하는 방정식이라면 그러면은 우리 우주가 만들어질 때 전자, 양전자를 구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엔티파티클 솔루션이 있다는 건 전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세상은 다 전자가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관측한 우주에서도 다 전자가 마이너스야. 프로톤은 다 플러스고. 이상하잖아. 하나가 포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입자 반입자 비대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뭐 우주론 할 때도 나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우주론에서 나온 거지. 지금 우주를 쭉 스캔을 해봤을 때 광자의 개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자의 개수하고 반핵자의 개수 요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돼요. 이게 이제 광자의 개수를 왜 이제 기준으로 삼았냐면 요 그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광자가 거의 대부분이 그 우주 배경 복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뭐 몇 주 뒤에 이제 수업을 하겠지만 이게 빅뱅의 잔해라 그랬죠. 빅뱅의 잔해에서 나온 건데 이게 대부분 이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매트 앤티매터가 이렇게 쌍소멸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매트 앤티매터가 정말로 똑같이 만들어졌으면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주신 해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미세하게 이렇게 남은 거 10억 개 대략 한 10억 개 중에 하나 정도. 그래서 10억 입자가 보통의 입자가 10억 한 개 있는데 10억 한 개가 있고 반입자가 10억 개 있는데 이게 10억 개 맞죠? 그죠? 10억 개. 아, 9개니까 10억 개. 저렇게 10억 한 개하고 10억 개가 만나 가지고 다 없어지고 하나가 남은 거야. 입자 하나가 짝을 못 찾고 얘네가 남아서 지금 우리가 보는 갤럭시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여러 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게 모여가지고 그럼 어디서 이 차이가 생겼을까? 이제 이게 고민인 거야. 왜 10억 개당 하나씩의 비대칭이 생겼을까? 그 이유 몰라요 지금. 모릅니다.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우주론에서도. 오래된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뭐 입자 물리에서 뭐 아마 다음 시간쯤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뭐 솔루션들이 후보들이 이제 뭐 몇 가지 얘기해야 될 텐데 하여튼 만족스러운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20세기 우주론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게. 왜 우리 우주에는 이런 비대칭이 있을까라는 게 뭔가 어디서 이게 대칭 관계가 깨졌겠죠? 그게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렉 방정식이 나왔는데 디렉 방정식이 다시 얘기하면 이게 상대론적인 전자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발전시킨 게 이제 양자 전기 동력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라고 그러고 줄여서 QED라고 그래요. QED. 그래서 이건 뭐냐, 맥스웰 방정식.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고백했듯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전기전자공학부 학생이 잘 모르는 맥스웰 방정식. 그 맥스웰 방정식을 상대론적으로, 맥스웰 방정식도 뭔데 그 상대론적으로 만들어서 양자화했다. 야, 이거 참 머리가 아프죠, 그죠? 어쨌든 맥스웰 방정식을 현대화시킨 거예요. 상대론적으로 만들고 양자역학적으로,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퀀타이즈했다 그래. 양자화시킨 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전자와 광자에 대한 그냥 상대론적 양자역학인 거야. 전자와 광자밖에 없어요, 저기는. 그래서 세상이 단순해. 전자하고 광자만 있어서. 그 전자에 대한 어떤 다이나믹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디렉 방정식, 디렉 방정식을 주는 라그랑지랑 그걸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QED 핵심이야, 사실은. 그리고 이게 QED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이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정확하냐? 전자가 이제 스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석이 왜 자석이 생기냐면은 그 안에 전자가 스핀이 있어서 그래. 스핀이 자기장 효과를 주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직접 돌지는 않지만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는 아닌데 회전 효과를 주는. 그래서 자기장 효과를 주는 게 스핀이야. 근데 그러면 스핀이 있으면 외부 자기장을 걸었을 때 뭔가 반응을 하겠죠. 그죠? 그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 중에 이제 비정상 자기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에 대한 반응 정도인데 그게 그냥 고전역학적으로는 그 G값이 2예요. 값이 2가 돼야 돼. 여기 G라고 쓴 게. 2가 되는데 상대론적 효과, 양자역학적 효과 이것 때문에 이게 2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노말러스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클래시컬하고 조금 다르다 이거지. 그 다른 효과가 상대론적이고 양자역학적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밀하게 재는데 이게 실험 값이 이래요. 이 차이가. 이게 지금 이게 2011년 값이에요. 보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열세, 열네 자리까지 지금 내려가 있고 이거는 끝자리에 대한 오차예요, 이게. 이론값은 어떠냐? QED로 계산한 이론값이 이거예요. 2012년 값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자리까지 맞아요. 열한 자리까지. 열두 자리부터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지금 여러 명이 했는데 이 중에 이 기노시타라는 일본계 과학자가 있어요. 이 아저씨는 영감님. 저 할아버지는 평생 저 계산만 했어요. 정말 장인이야, 장인. 저 계산에 관한 한 장인. 이게 지금 5 루비라고 해놨는데 이 5 루비 어떤 의미인지 좀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이 계산해야 될 이 도형이 뭐 수천 개. 그거 어떻게 손으로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다 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심볼릭 캘큘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게 발전을 하겠죠,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평생 이것만 한 사람이에요, 기노시타가. 한국에서는 저런 계산 평생 하면 그냥 굶어 죽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실. 이런 계산들이. 이게 지금 2012년 결과인데, 뭐, 이게 뭐, 40년대 처음에 이제 이거를 구축할 당시에도 정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은 뭐 11자리 이렇지만은 그때도 뭐 8자리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리처드 파인만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아는 새로운 이론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뉴욕에서 LA까지의 길이 중에 머리 두께 정도의 정밀도에 해당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하죠. 지금 12자리니까. QED는 지나가는 김에, QED는 이제 수학에서 이런 뜻이 있죠. 증명이 끝나면 제일 끝에 붙이는 QED. 코데라트 데몬스트란둠. 이런 게 있고. 자, 이 양자 전기 동력학을 만드는데 파인만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파인만이 그
새로운 계산법을 도입한 게 그게 이제 파인만 도형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산수만 했어요. 진짜 수식으로 가지고 산수만 했는데 파인만이 뭔가 새로운 패턴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이거를 도형으로 다 바꿨어요. 계산하는 거를. 그래서 전자가 뭐 양전자랑 만나서 이렇게 그 뭐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광자는 이제 빛이죠. 빛. 포톤은 이렇게 물결로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그려가지고 이 각각의 요소, 뭐 직선과 여기 물결선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 벌텍스라고 하는 이 꼭지점, 전자와 광자가 만나는 상호작용하는 이 꼭지점 이런 데 대해서 다 수학적인 의미를 준 거예요. 수학적 규칙들, 그걸 파인만 룰이라 그래. 그 전에 사람들은 그냥 대수적으로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계산했어요. 어떤 필요한 반응이 있으면. 근데 그걸 파인만은 자기가 이렇게 서로 구하는 계산법으로 그림만 그려가지고 계산 결과를 낸 거야. 그 계산이 훨씬 쉬워지고 훨씬 더 제너럴해지고 뭐 일화에 따르면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학회 와가지고 뭐 너 그거 계산해봤니? 했더니 뭐 몇 달 걸렸는데 지금 결과가 나올까 말까해. 근데 그거는 이제 특정한 앵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둘이 전자가 스케터링 하면은 이게 뭐 특정한 각도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제 이걸 계산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젊은 파인만이 저는 그거 다 계산했는데요. 그냥 앉아서 몇 시간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나이 든 어르신들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있나 막 그랬는데 파인만이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숙소 가서 그냥 슥슥슥 계산해서 결과를 딱 보여줘서 다음날 결과를 했을 때 서로 맞춰봤는데 어르신들이 결과가 안 맞는 거야. 안 맞는데 왜 안 맞는가 봤더니 어르신들이 계산한 거는 특정한 앵글에 대한 거고 파인만이 몇 시간 계산한 거는 모든 앵글에 대해서 다 계산한 그만큼 강력한 계산법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 벌텍스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전자하고 광자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확률이에요. 확률을 주는데 이게 보통은 이게 알파로 표시해. 알파, 룻, 알파. 이게 그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냥 보면 환장하는 이제 파인 스트럭처 컨스턴트라고 하는 137분의 1에 해당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쪽 벌텍스는 그 루트로 들어가요. 루트 알파. 그러니까 전자하고 광자가 서로 상호작용할 어떤 확률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작죠. 여기 벌텍스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알파로 들어가는 거지. 알파. 알파의 1승. 그 137분의 1 정도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자기력의 세기는 대략 알파로 다 이 알파가 파인 스트럭처 컨스턴트라고 하는 이 137분의 1로 거의 다 이제 설명이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양자역학적으로 이거를 쭉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무한대 문제가 생겨. 전자가 그냥 가면 좋은데 양자역학적으로 앞에서 봤던 이런 벌텍스가 가능하다. 이런 꼭지점이 생기는 게 양자역학적으로 가능해. 이 꼭지점은 어디서 오냐면은 라그랑지안을 쓰면은 이게 생겨요. 이게 가능해. 이런 반응이. 그럼 이 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전자가 가다가 이게 지금 전자 두 개 광자가 붙은 꼭지점이죠 이게. 이런 꼭지점이 여기 붙었는데 이놈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로 이렇게 루프를 만드는 이런 반응이 가능해요. 양자역학적으로. 근데 이거를 계산하면 전자의 질량에 이게 기여를 해요. 이놈이. 근데 이게 룹이잖아? 룹이면 이게 저기 룹 안에서는 에너지가 무한대로 돌아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그 뭐야 순환 출자 구조 이런 게 이제 저런 거죠. 근데 계속 도는 이 안에서 뭐 에너지 보존을 만족되면은 그 안에 돌아가는 에너지가 얼마든지 커도 상관이 없어요. 그 결과로 이게 전자의 질량을 무한히 크게 만들어요, 이놈이. 반대로 또 이런 놈인데 광자가 하다가 전자 양전자를 내고 그 놈들이 다시 전자 양전자가 페어 어나일레이션을 해버리고 빛을 내는. 전체적으로 광자가 가다가 전자 양전자를 주고받고 고리를 만들고 사라지는 이런 반응도 가능해요. 이것도 그냥 결국 이 버텍스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적당히 조합을 하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해. 얘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전기 전하량을 무한대로 만들어요.
이 고리가 몇 개야 이게? 한 개죠. 이것도 고리가 한 개지. 그죠? 아까 기노시타가 계산한 게 5루비죠. 이게 1루비예요. 5루비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시 광자가 붙고 뭐 전자가 갖고 광자가 받고 굉장히 복잡해서 루비 다섯 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 토폴로지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버텍스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버텍스 하나당 알파만큼 작아지죠, 그 확률은. 알파가 137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루비 많아진다는 거는 알파만큼 그 확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퍼터베이션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다행히 알파는 작은 값이라서 우리가 그 모든 가능한 룹들, 뭐 룹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생각하시는 모든 룹들을 사실 다 계산해야 되는데 알파가 워낙 작기 때문에 처음에 몇 개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밀도를 높이려면은 아까 보셨듯이 전자의 그 G-2를 계산하는데 그거를 소수점 이하 11자리까지 맞추려면은 이제 5룹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장인정신이 필요한 거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룹이 계속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에너지가 무한히 많이 돌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이제 전자의 질량이나 전기 전하량을 무한대로 만들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 전자의 질량 우리가 잘 알고 전기 전하량도 잘 알고 있는데 무한대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였어요. 문제였는데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을 재규격화라고 불러요. 리노멀리제이션. 이게 뭐냐면은 아이디어가 이거야. 이론에 처음에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쓸 때 아니면 방정식을 쓸 때 거기에 뭐 m이 들어가고 e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디락 방정식에 보면 m이 있었지. m. 그게 전자의 질량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썼던 이론에 들어간 전하량이나 질량이 애초에 뭔가 무한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애초에. 물리적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 값들을 다시 잘 조정해주면, 그러니까 거기 임의로 들어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무한대를 잘 빼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양으로 다시 잘 스케일링을 잘 해주면은 그러면은 다른 모든 반응에서 무한대가 다 사라진다. 라는 거예요. 한 번만 척도 조정을 해버리면, 한 번만 리노멀리제이션을 하면은 모든 오더에서 5루비든 뭐 100 루비든 모든 루비 들어가는 계산에서 무한대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일이지 이건. 그러면은 이 이론이 믿을 만한 거잖아. 물론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어. 그래서 수학적인 야바이다 저건. 그런 개사기가 어디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하지만 그렇게 룹 계산에서 나오는 무한대를 없애고 보니까 이제 초기에 그 아까 봤던 저기 뭐 G-2는 아니면 다른 반응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실험치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무한대가 사라지니까 아 이게 QED가 정말로 전자와 광자에 대한 정확한 상대론적 양자역학적 이론이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 리노멀리제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양자 이론이 있을 때 그게 리노멀라이저블 하냐, 그러니까 무한대가 생기는 거를 시스테매틱하게 다 없앨 수 있느냐, 요게 포인트야. 그래서 중력이 양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력은 리노멀라이저블 하지 않아요. 한번 무한대를 없애도 하이어 오더에서 계속 무한대가 나와. 그래서 중력이 양자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QED를 만든 사람들이 이 세 사람, 근데 이 세 사람의 특별히 이제 이 세 사람은 그 리노멀라이즈 재규격화에 대한 공로예요. 재규격화. 그래서 유한한 값을 주는 이론을 만들었다는 거지. 파인만, 슈인고, 도모나가.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슈인거도 파인만과 슈인거는 그러니까 뭐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신동이었다 뭐 이제 그런 둘 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65년에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아요. 그래서 노벨상 그 수상 이유가 이거였대요. Fundamental Work in Quantum Electrodynamics, Deep Learning Consequence 뭐. 예. 그러니까 리노멀라이저블한 이론을 만든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인만, 리처드 파인만, 그 중에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 있는데, 뭐, 파인만 도형도 만들고. 그 덕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잘난 척 할 때 하는 얘기가 이런 표현이죠.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술자리에서. 그래서 파인만으로 말할 것 같으면. 18년 뉴욕 출생이고, MIT 학사를 했고, 42년 프린스턴 박사를 이제 존 힐러, 당대 아주 유명했던 물리학자인데 학위를 했고, 이 사람이 맨해튼 프로젝트가 이제 1940년 46년 동안 진행된 그 핵폭탄 만드는 거 거기에도 참가를 했어요. 보면은 이게 학위 받기 전이에요. 맨해튼 프로젝트 간 게. 대신 18년생이니까 42년이면은 이게 24살 때지. 학위를 24살 때 받았는데 그 학위 받기 전에 이제 그 로스알라모스 가서 한스 베테라는 그 유명한 과학자 밑에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해요. 일을 시작을 하고 뭐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 밑에 사람도 여러 명 이렇게 거느리게 되고 막 20대 나이에. 근데 이게 맨해튼 프로젝트가 뭐 당시에 일국 국가 기밀 프로젝트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새파란 애가 뭐 무슨 프로젝트 한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이제 뭐 오해도 많이 받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화들이 또 많이 있어요. 칼텍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고, 65년 노벨상을 받았고, 그 챌린저 폭발 사고 때 이제 조사위원을 했었고, 이게 86년인데, 그니까 요 2년 뒤에 88년에 죽어요, 암으로. 그리고 또 봉고 연주가, 금고털이, 화가 이런 걸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또 뭐, 그러니까 여자를 되게 밝혔던 호색한 뭐, 뭐 그쪽으로도 일화가 많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제 그 20세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자의 어떤 전형적인 캐릭터인데 파인만의 본고 연주는 다음에 감상하기라고. 이게 그 챌린저 폭발 그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보고. 파인만 그림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시회도 하고 그림도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재다능했어요, 파인만이. 다재다능하고 뭐 마야 수학 이런 걸로 뭐 물리학자들한테 뭐 강의도 하고 뭐 다방면에 굉장히 유능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물리를 바라봤는지 하는 게 그 파인만 QED 강의 같은 거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어. 어떤 현상을 그러니까 파인만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긴 쓰지 않았는데 그 중요한 기호 중에 하나가 뭐 파인만 도형을 도입한 것도 있고 그 경로 적분이라는 걸 이제 도입한 게 있는데 가능한 모든 경로를 다 더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게 결국은 양자각적으로 그렇게 더한 것이 거시 세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냐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죠. 질문 있습니까?